제자반 훈련 후 변화 소금. 마을장님께 떠밀려 시작하게 된 제자 훈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은하수 마을의 마을장님과 저의 인연은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목장부터 지금까지 소가죽보다 질기게 저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마을장님과의 인연. 한동안 저는 우리 마을장님과 저는 교회 밖에서 만나면 참 잘 맞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근근히 목장 생활만으로 버티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가 동탄 성전을 개척하게 되었고 또 저는 한 번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의지 0% 동탄 성전으로 오게 되었고 이후 또다시 등 떠밀려 목장 배가라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이 조금 못 되는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 생활을 뒤돌아보니 공동체에서 밀어주고 당겨줘서 이 자리에 온게 된 것이지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목자로서 서기까지는 했는데 그냥 설렁설렁 목자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면 일단 마을장님의 눈밖에 날 것이고 신앙생활은 좀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제 생각은 짧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고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마을장님이 제게 제자 훈련을 권유하셨을 때 저는 단 1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마을장님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저는 순종이 아닌 투항하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제게 있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 초기 저는 꽃피는 봄날에 시작하면 눈 내리는 겨울이 돼야 끝난다는데 이 시간은 언제 지나가나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나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고 제가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훈련 전과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훈련 이후 저는 적어도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훈련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행위가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살아왔던 것에 반해 지금도 여전히 매일 죄를 짓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는 있지만 적어도 내 죄와 잘못을 자복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너무 큰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였다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신 제자반 동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느라 때로는 답답하시고 힘드셨을 담임 목사님 이하 사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